오버하지 마라. 왜? 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 아저씨입니다. 호주에서 우버를 하기 위한 정보들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알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우버를 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우버 3년차 입장에서 돈을 벌려고 우버 하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우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호주에서 연수입이 37,000불 이상이라면 굳이 우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텍스 레이트 보이시죠? 호주에서는 수입에 따른 세금률이 이렇게 다른데, 연봉이 37,000불 이상이면 세금률이 19%에서 32.5%로 뜹니다. 이런 분들이 주업이 아니라 부업을 하려다가 연소득이 올라가 버리면 내야 할 세금이 올라가게 되겠죠. 부업을 하시려면 주업으로 일하고 남는 시간에 해야 되는데, 나머지 시간에 우버를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저는 몇 년을 우버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버를 주업으로 하면 37,000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업으로 37,000불 이상을 우버로 벌어들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생기게 되겠죠. 주업으로 하게 되면요. 뭐 기본적으로 차량의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무튼 37,000불이 사실 무슨 정해진 규칙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분한 수입이 있을 경우에 한번 우버를 하려고 하면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텍스 레이트에 37,000불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만, 호주에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연수익이요, 한 6만불, 한 7만불 이상 되는 분들은 굳이 세금 더 내면서까지 우버를 부업으로 한다는 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어도 마일리지가 무슨 상관이냐, 난 돈이 필요해 라고 하신 분들은 하면 되겠죠.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고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하면 되겠죠. 뭐 어떡하겠어요. 두 번째로요, 허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우버를 아주 짧게 1시간 정도 하고 말 거라면 돈을 뭐 얼마나 벌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버를 주업이건 부업이건 하려고 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겁니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은 우버를 하다가 허리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어떻게든 필요한 급한 상황이면 하면 되겠죠. 안 말립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병원 다니면서 계속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세 번째로요, 운전을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남성, 여성을 떠나서 운전하는 걸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안 좋아하는 거 하다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주업이건 부업이건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거나 사고 나서 다치지 말고 그냥 우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어떻게든 필요한 급한 상황이면 하면 되겠죠. 싫어도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네 번째,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버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여성 우버 드라이버를 평소에 우버를 하면서 잘 보지 못했는데 다 이유가 있을 것도 같아요. 남자만 우버 드라이버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다만 우버를 하다 보면 낮이건 밤이건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손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남자 우버 드라이버도 감당하기 힘든 손님들이 가끔 있는데, 여자분들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밤에 우버를 하시게 되면 말이죠. 물론 돈이 너무 급해서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다면 하면 되겠죠. 운이 좋길 바랍니다. 어떡하겠어요. 뭐 낮에만 한다든가. 그래도 불안하죠. 자, 다섯 번째, 영어 연습 좀 하려고 우버 하시는 분들 우버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때문이라면요. 사실 이건 우버 손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버를 하시려는 우버 하는 분들 중에 영어 실력을 좀 늘리려고 우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있대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운전에 집중해서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면서도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괜히 영어 연습 좀 하려다가 사고 나면 괜히 영어로 배운 욕만 입에서 나옵니다. F 욕 아시죠? 이거 있잖아요.
차라리 집에서 영어 공부하세요. 영어 배우기 위한 소스는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 호주 친구랑 자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시간 보내시면서 영어 실력도 한번 늘려보시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너무 급해서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다면 우버 할때 안전운전 좀 하면서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섯 번째, 평소 차량 관리가 스트레스인 분들은 우버 하지 마세요. 차량 관리 중에 세차만 말씀드리자면 세차하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우버하기 힘들 거예요. 우버 하시려면 거의 매일같이 차를 청소해야 되는데 운이 아주 좋아가지고 아주 깨끗한 손님들만 태우지 않는 이상 차량의 내 외부는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님들이 점수를 좋게 안 주거든요. 그러면 우버 드라이버는 안 좋은 상황이 되죠. 차의 광을 반짝반짝 내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손님들이 차에 탔을 때 불쾌하지 않은 청결 상태는 유지해야 되겠죠. 물론 밤에 술 먹고 타는 손님들 중에는 신경 안 쓰는 손님들도 있겠지만 다만 이런 분들 중에는 차에 차에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꽤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버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면 세차 열심히 하면서 하면 되겠죠.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버 3년 차에 호주 아저씨의 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3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우버를 안 합니다. 왜냐고요? 이전에는 바빠도 남는 시간에 우버랑 우버이츠 그리고 우버랑 비슷한 회사인 올라 뭐 이것까지 다 병행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우버를 시작한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에 와이프한테서 받는 용돈이 좀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려고 돈을 벌려고 우버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평소에 운전하는 걸또 좋아하고 해서 그렇게 남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해서 돈도 용돈보다 훨씬 많이 벌고 이러니까 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할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합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하기 싫더란데. 아무튼 우버 드라이버 여러분들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